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이 봉합이 아니라 파국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청와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 오늘 휴가를 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휴가를 갖는 셈인데 이 휴가를 놓고 신변 정리냐 아니면은 22일 출근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이냐 양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대통령의 처사에 어떤 이제 만약에 반발해 가지고 불만스러워서 사의를 표명했다면 예. 그걸 거둬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이미 금이 나버렸는데. 예. 응?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 사람이 저 이 양반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 앞으로 박 장관 만날 일 없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걸 봐서는 네. 이제는 저 떠난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다시 뭐 월요일 날 와가지고 저기 앞으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이 양반은 완전히 떠났다고 보고 문제는요. 문 대통령이 자기 비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만류했다는 말을 청와대에서 하는데 그 만류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간곡히 만류를 했는지 예. 아니면 그냥 신용을 했는지 뭐 대충 가주면 고맙겠는데 다만 중간에 이렇게 신현수 수석이 나가버리면 자기 채통이 말이 아니니까 예. 응?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지 이게 정말 요즘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완전히 이게 콩가루 지구석이죠. 예. 일단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문 대통령도 당초 신수석이 지난 7일 일방적인 검찰 고위인사 예. 발표가 있은 뒤 사의를 표명하자 알았다. 후임자를 찾아보자. 예.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만류를 했다는 건데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염려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주말까지 뭐 친한 비서관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수석이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전달을 하겠다. 마지막까지 총력 설득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수석은 뭐 가족에게도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이렇게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를 했던데 청와대가 이게 그냥 뭐 하는 제스처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그럼 신수석이 있겠다. 있겠다 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까지 저 지난 4일하고 7일날 있었던 검찰 인사 다시 돌리겠다. 뭐 앞으로 있을 이제 부차장급 인사 그 당신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사이에서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미 결정된 그런 인사 이미 부차장급 인사도 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를 당신이 이제 수용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거 실수밖에 좀 만약에 정말 간곡히 있으라고 부탁한다면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수석은 그런 사람이 뭐 바보입니까? 어? 자기 그 저 청와대가 이미 한 기정사실 인사 이것을 다시 내가 반발 안 할게요. 인정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도 신중만 하고 왜냐하면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임명의 대통령의 무슨 뭐 가장 절친한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전해가면서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신중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단순히 인사 패싱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어쨌든
국가 원수가 청와대 표현대로 한다면은 만류도 오고 그랬다는데 고집을 한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대통령, 근데 아마 신수석은 대통령이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대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단순하게 자기의 이용물로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일련 사태를 보면 대통령이 신수석을 무슨 뭐 존중한다든지, 그래서 그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 신수석은 다만 중간에서 이 최근에 이제 난찬 이 국면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좀 방패막이가 돼주거나, 이미지를, 청와대나 제 법무부의 이미지를 좀, 이 뭐라고, 요즘 흔한 말로 마사지라고 그러네. 그 마사지 하는데 네. 당신이 필요하니까 좀 참아라. 이런 건지, 이제 그걸 보면요. 이번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아니 그럼 신수석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이거는 이제 수용해야 될 텐데, 싹 빼돌리고 그냥 박범계 법무장관 보고만 받고 그냥 제청만 받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신수석을 자신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패싱했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냥 그 패싱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수석하고는 뭐 이번에 수석으로서 만난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때 그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했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이고, 뭐, 소주 한 잔 같이 할 정도로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고 검찰에서 정말 신뢰하는 검사 한두 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할 때도 뭐 비서실장 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몇 차례 걸어서 일종의 삼고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수석도 충분히 자기한테 자율성을 주고, 또 자신은 검찰 출신이니까 일종의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간의 코디네이트 역할을 하겠다. 그게 자율권을 달라. 그래서 다 대통령도 용인을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들어올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신수석한테 뒤통수를 친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뭐 결정적인 계기는 백운규 전 산업 장관을 이제 저 기소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 구속영장 신청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뭐 위기감을 가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당신이, 신현수 당신이 뭐 했냐? 그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었고, 신수석은 검찰을 죽이는 일에는 저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이 말이죠. 완전히 이제 기소기관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여기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 강력히 아마 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거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보면 대통령하고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신수석은 인사를 할 때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은 신수석이 검찰 내에서 인망이 있고 또 자기하고도 물론 친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서로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임망했으니까 이 검찰을 옛날에 윤석열 총장을 기용할 때도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할 때 윤 총장 정도의 그런 저 파워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검찰 내에서 신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주면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하고 했지. 근데 윤 총장은 사실 검찰을 그렇게 죽이는 데서 결사적으로 지금 맞고 나섰던 사람이고, 신현수 수석도 보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 역사에 기록될 텐데, 그때 신현수가, 검찰 출신의 신현수가 검찰 죽이는데 앞장섰다든지, 대통령을 그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충실한 충견 역할을 했다든지 이렇게 기록되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한테도 신현수가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런 입장이
기존의 국정 운영 기조, 그러니까 반검찰 기조와는 다른 쪽의 입장을 저희가 개진을 하고 그것의 자율성을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역할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특히 윤석열과의 그런 갈등 관계를 좀 완화시키겠다. 그런 입장에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 역할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가요? 대통령, 아니, 거짓말이고 서로 뜻이 다르지, 계산이.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기대했던 거하고, 신현수가 대통령을 믿었던 거하고, 어?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은 들어올 때 대통령의, 뭐 흔히 하는 말에 대통령 참 뭐 인자해 보이고, 무슨 뭐 사람이 굉장히 저 인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걸, 그런 이미지였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적어도 완전히 넘어야 될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제 기대를 했을 거고, 대통령은 신현수만이 지금 이 난국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를테면 이제 핀치히터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을 테니까, 네.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계산이 빗나간 거고, 신현수가 지금 와서, 신현수 그 저 수석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는 저 단지 대통령과 신현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이게 완전히 뒤바뀐 그런 문제거든. 네. 여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자기가 도맡았다면 이건 문제죠.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적인 모욕권까지 안겠다고. 박범계, 뭐, 또 청와대 뭐 비서관들도 그랬겠죠. 세상에 수석 앉혀놓고 만약에 언론 보도들은 말하자면 밑에 민정 비서실에서 비서들이 그런 장난을 쳤다 해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이 바로 수석을 안 가지고, 그냥 비서실을 안 가지고 바로 대통령하고, 1대1로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인사 제청을 해가지고 인사 안을, 대통령이 제가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수석은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뭐 신수석의 당초 사의를 좀 번복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박범계한테 좀 탓을 돌린 것 아닙니까? 박범계 단독 플레이했다. 뭐 대통령하고 바로 단독으로 결재를 받았다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들은 박범계가 받은 건 아니고 뭐 어떤 소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한 장짜리, A4 한 장짜리 가지고 가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사실은 청와대가 한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박범계가 마치 대통령 만나서 단독 결재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한테는 플레이를 하면서 박범계한테 좀 탓을 넘겼는데, 박범계의 단독 플레이라든가 뭐 박범계하고 신수석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데요. 청와대가 뭐 아무리 그 정말 이제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고 뭐 하면 몰라도 아니면 어쨌든 비서실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민정 비서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최후적으로 보고하는 건 수석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없이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뻔하게 신수석이 지금 팽당했다는 거, 패싱당했다는 거 뿐이 예. 알고 재가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자기의 의도가 거기 이미 포함된 건데 지금 와서 그걸 박범계 탓을 한다든지 신수석 탓을 한다 해봐야 저 요즘 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문재인은 어디 있느냐, 문 대통령 어디 있냐, 뒤에 숨어 있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 점이 문제고, 신수석의 경우는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대통령하고 사이에서도 그 점에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렇겠죠. 양해가 되고 해서 들어갔으니까. 네. 신수석이 생각하는 민정수석의 역할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민정수석의 역할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과거에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건 훤히 알고 있는데 예. 이광철이가 한 장짜리 들고 왔으면 수석하고 다 협의가 되고 그랬냐든지 왜 수석이 안 가졌냐든지 그랬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박범계하고 그랬다 하면은 왜 장관이 오느냐, 청와대 결재는 수석이 받는 것이고 뭐 특별한 극비상 보고할 때만 독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중 플레이를 했다 할까,
배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밑바닥을 보면은 역시 지금 신수석이 들어와서 일종의 온건파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문 정권의 이런 일방 독주 국정 운영이 계속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뭐 청와대 특별관찰관도 임명을 하자.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건 완전히 검찰을 죽이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갖고 그 관련 의원들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성파하고 온건파가 궁중 암투를 벌였다고 봐야죠. 거기 강성파의 선두는 최재성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수석회의 같은 데서 신수석의 의견이 제시가 되는 걸 보고 또 최재성이도 대통령하고 별도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할지 검찰 인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든가, 정무적 판단이 이렇습니다. 신수석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고, 최근 최재성이하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사무총장하고 친문 핵심 아닙니까? 또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을 회동도 가졌고, 이런 거 보면은 강성파와 온건파, 말하자면 신수석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온건론을 좀 대변하려고 했는데, 역시 문 대통령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강성파 선을 들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수석은 당초 약속했던 것도 다르네. 내가 설 자리가 없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중간에서 자기가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서 양측을 네.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본래는 생각했을 거 있죠. 이제 나는 너윤 총장도 말이지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그 총장이야 뭐 그러니까요. 이래가면서 했는데, 이제 정권적 위기감이 계속 어필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다고 지금. 봐야죠, 강성파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요, 신현수 저 정체를 봐야 됩니다. 저 검찰 골수 검찰이에요. 윤석열 늘 라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최재형, 윤석열의 그럼 또 신현수 다 같은 색깔입니다. 이렇게 또 고자질을 했을 예 수도 있죠. 그러면 간신들이라는 게 원래 그런 때 그렇죠. 잘 이렇게 하지 넘어가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위기감을 가졌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신현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정권 차원의 문제야.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자기들끼리 머리 굴린 게 대통령 점잖게 뒤에 있으면 됩니다. 신현수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의 김종원과 그 사람도 4개월 만인가 그만둬. 4개월만에 또이 사람 한달 만에 그만둬. 이게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청와대가 완전히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대통령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이제 국민적 불신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완전히 이게 전 국민들한테 우스개감이 된 거예요, 이게. 되니까 대통령이 최통의 말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장을 빼려고 하면, 자, 이 정도 되면 과거에 같으면 아무리 그렇지만 뭐 장관도 아니고 이를테면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수석이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 다독거리면 멈출 줄 알았겠지. 근데 신현수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제 봉함은 안 되고, 대통령은 저 말하자면 망신을 제대로 당하는 셈인데, 이 양반들 가만 보면 요즘 그 정권 핵심들 가만 보면 망신을 당해도 망신 당한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 무리해도 무리한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세상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 나왔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 이게 완전히 뭐냐면 이 반사적인 대응이거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걸 애초에 윤석열을 쫓아낸지 못하니까 아예 수사권 뺏어버리겠다고 하고, 그 피해자 출신 의원들이 지금 전부 그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황운하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거기다 그 뒤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맨날 또 페이스북 그거 저 SNS 지랄하고. 조국이가 사실상 지금도 청와대도 그렇고 이광철이가 조국 아주 핵심 멤버 아닙니까? 조국파에. 그러니까 조국이가 뒤에 앉아서 코디네이터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 요번에 보니까 거의 뭐 각하 뭐 무슨 뭐저그 전에 뭐 궁에 나온 거 그 84마를 보십시오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꼭이저저저 말기에 가면요 이상한 그런 저 사람들이 나타나고 국정을 전횡하고 왕은 그냥 거기서 휘둘린다든지, 아니면 왕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저 자기한테 반대하는 거 무조건 마군이라고 몰아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문 대통령도 자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신현수든 누구든 마군이야, 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필요한 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법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걸림돌이 된건 모든 기관이나 법은 폐기한다. 이런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 그게 굉장히 위험하지. 근데 신현수라는 사람이 딱 들여다보면, 만약에 새로 딱 들어가서 딱 들여다보면 이거 큰일 난거 아니에요. 거기 젖어 있는 사람도 모르지. 마취가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기 종반에 들어가면서 여권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사퇴 투쟁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투쟁을 한다. 대통령하고 맞장을 붙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었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는 하산 준비나 잘해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임기 말을 망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많은 언론에서 갈아치워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하는데도 또 그거는 고수하다가 결국은 망했는데, 파국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민정수석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이라고 망하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고지. 그게 왜 오느냐면, 이상한 그저 뭐냐, 자격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기가 있을 수 있어. 그 뭐 옛날에 흔히 그 제왕이 그 영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리를 그런데 건드려. 영린이 잘못 건드리자면 이 사람은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 용이, 영린을 잘못 건드리면 용이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엄청 난리를 피운다는 건데, 대통령도 정말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듣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탁 돌아가면 이게 자기가 자기 오기를 주체를 못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문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리더십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 보면 문 대통령 그냥 씩 웃는 걸로서 리더십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해주냐? 뒤에서 대깨문들이 다 해주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본인은 생각할 때는 뭐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침묵해버리든가 뒤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얼마나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참 대통령 뭐저 양반이 하면 안 돼요. 저분이 대통령이 얼마나 저 사실이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냐면, 아니 자기 저기 가족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우리가 늘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게 감찰관 제도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혀 모른 척하고 외면해 버린다든지 뒤로 쓱 빠져 버린다든지 모든 일이 그렇거든. 그래서 문 대통령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이 있어야 리더십을 하지. 아무튼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한달 조금 지나서 무슨 특 특별한 명분이나 사유가 없이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에 물러난다. 이것은 뭐 이미 문정권이 레임덕으로 들어간 것은 물론이려니와 문정권의 종말을 아주 급속히 재촉하는 뭐 신호탄이랄까? 전기가 된다고 봐야겠죠. 수하 사람을 바로 수하, 직속 수하거든. 거기 서열이 분명히 있고 조직이 다 있는데, 그거 대통령이 하나 컨트롤 못 해. 대통령은 말안 해도 표정만으로도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근데 불러다가 이제 뭐 이제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그 안에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만약에 이게 콩가루 집안의 그런 저 행태가 드러났다든지, 어쨌든 대통령 바로 자기의 그 수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 항의 사퇴를 하고 이런 사태를 겪었다. 문 대통령이 이제는 바로 저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전 그야말로 극렬한 지지층, 뭐 그런 사람들도 당내 뭐 정권 내외로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대통령 우습게 하기 시작한다고. 처음은 치봤죠. 네? 아니 뭐 청와대 수석도 치받았는데 그럼요. 그런 그래서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거고, 그래서 유인태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제 끝장이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무수석까지 다 하고, 뭐 삼선 의원 아닙니까? 다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속성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정말 정권이 붕괴로 가는 그런 조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이게 이제 말기적인 현상인데 마지막에 가면 실수가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 그게 뭐죠? 당황해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아니면 오기 때문에 그렇든지 계속 실수가 앞으로 틀림없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홍준표 뭐그 의원이 하산에 항상 그 하산길에서 사고가 난다. 옛날부터 늘 해오던 네. 얘기인데 어쨌든 하산을 준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산을 준비해야지. 근데 또저 이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던데 하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산길에 대형 참사가 난것 같습니다.